여러분, 드디어 연합뉴스에서 김잔디 기자께서 셀트리온의 레케로나주 효능에 대해서 기사를 썼네요. 짧게 한번 같이 보시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처방하고 중증 악화 현저히 줄었다. 450여 명 처방한 부산의료원 재원 기간도 단축. 이 싱크풀의 현직 의사께서 올리신 분이 부산의료원에 근무하셨던 분이네요. 국산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케로나가 상용화된 지 3개월이 되면서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현장 의료진의 평가가 나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장 의료진의 평가. 5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레케로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위험군 코로나19 경증 환자 2,200여 명에 처방됐고, 이중 부산의료원에서는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최대인 450여 명에 투여됐다.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자를 내는 것 같아요. 레케로나는 지난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김동완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장, 연합뉴스에 처음으로 레케로나 경증 환자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여서 처방했는데, 투여하고 나니 환자 상태나 바이러스 수치 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다. 처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신속하게 투여하자고 원내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료원에서는 식약처의 허가 범위에 근거해 60세 이상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는 가급적 내원한 당일에 레케로나를 투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조기 처방. 김 실장은 2월 19일 이후 레케로나를 투여한 경증 환자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한 명뿐이고 사망자는 없었다며, 고령의 환자들은 입원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렘데시비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143명이었으나 레케로나 처방 이후 2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28명 정도라며, 기간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나 처방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효 좋고 원가에 공급하는 레케로나주 써야죠. 렘데시비로 쓰면 뭐합니까? 그쵸 여러분?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비교해 부산의 확진자 수가 3월에 더 많아져 입원 환자 수도 더 많았는데, 이번 11일째 대부분 퇴원하다 보니 병실 부족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드디어 현장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레케로나의 효능으로 믿고 여러분 함께 가시죠.